가야죠. 물 한잔 마시고 들어갑니다. 아, 키자마자 너무 힘이 빠져서 검은 용 너무 강했습니다. 솔직히 저번에는 통째로 통편집해도 될 정도야. 아, 레벨업을 해서 제가 포인트 찍으려고 들어온 다음에 한번 끊고 다시 들어왔죠. 네, 뭐 찍을지 약간 고민이 되네요. 한손 쪽으로 갈 겁니다, 이번에는. 움브라가 너무 좋네요. 이게 낫겠지. 이거 야야야 왜 이렇게 생선수설에 수세 충돌 이게 낫겠죠? 방어계통 솔직히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방어계통에서 내가 이득 볼게 있나? 방어술 이게 이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거 하면은 이제 뭐 마법이 사실 문제죠. 지금 맥방이기도 하고. 강자세 분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전투력으로 근접 전투를 해서 안 이겨진다는 검은용처럼 이제 반사들이 있는 외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스펙이면은 타임블록 세 번은 껌이지. 야, 이거 너무 좋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사실상 이제 굳이 이걸 안 해도 피해를 안 입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방패가 아니어도 반사드릴 필요 없고 난 딜을 써야지기 때문에 이 방패 아니어도 되거든요. 조만간에 좋은 방패 있으면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룩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방패가. 자, 빨리 그럼 이어서 가도록 하죠. 당장은 뭐 이제 시작한 직후기도 하니까 아, 저도 좀 요즘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메인을 가겠습니다. 내 생각에 메인을 깨면은 자동적으로 센 놈이 나올 것 같아요. 검은 정도 나왔기 때문에 메인을 가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죠. 여담이지만 검은용을 입은 이후부터 에본이 사슬매일처럼 이펙트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게임이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런 거좀 넣어놨으면 좋겠어. 스카이림에 에본이 사슬매일 정도 이미지 유니크 무기 이미지 정도는 따로 해놨어야 됐어. 얘네 게임 회사에서 너무 했어. 생기는 장면 있잖아 에보니 블레이드랑. 빨리 와봐. 이제 사실상 찍고 다 찍었고 환영을 내가 찍었을 거예요. 내가 저번에 그 소음 억제로 녹아달라고 환영을 아마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장사도 금방 다시 오면 되죠. 40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숙련도 뭐 올려주면 된다. Yeah. 숙련도 올려서 소비량만 감소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량뿐만이 아니라 사용의 이 초까지도 올라가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전사의 분노도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3초를 아 많아 먹네 이러면 쓸 필요가 없지 사실상. 환영으로 쓰는 게 낫지. 빨리 나와 빨리 들어와. 사기 능력들이 있었는데 다안 썼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거 나왔네. 사실 너무 이건 솔직히 맘먹고 진짜 기술 다 활용하면서 잡캐, 좋게 말하면 맞는 캐로 사용했으면 아마 다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이. 검은용은 근접 한정해서 그 정도의 난이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접을 쓴 정말 강하더라고요. 에버리어를 싸울 때 가끔 한 큐에 반사를 죽을 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 반사들의 확률이 80%입니다. 8배죠, 에버리어를. 그리고 방어를 해도 튕겨져 나간다는 거 이것도 크고 방어에서 튕겨져 나가는 거 플러스로 그 뭐야 그 전진 강타 엄청나게 빠른 거. 사실상 이제 내가 원거리 싸움에서는 상대가 모션을 보고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의 속도였죠. 그리고 마법사가 아니라 그 마법사 하면 솔직히 어떻게 대응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도 있고 마나 통도 넓으니까 전사도 이제 회홍업을 쓰잖아요 싸울 때. 근데 그 걔가 이제 마나를 빨아먹음으로써 오히려 전사한테 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마나 빨아먹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전사 카운터가 아닌지 전사 대 전사 전전전에서 그리고 그 회복 버그 그거 좀 크더라고요. 회복이 되는 3배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죽는 거면은 그거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원래 애초에 거품에 거품을 중첩을 해도 빠졌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 올라가나? 아, 그래도 그렇게 죽지는 않는데. 최대값에서 빠져, 현재 체력에서 빠지면 안 되지. 아, 하는 거죠, 같이. 아, 갑시다. 예전에 마법이 컬러풀 매직이 마법이 엄청 센 것 같긴 하더라고요. 대화라고? 아, 나 뭐야? 꼬인 거야, 퀘스트? 잠깐만. I'm part of a group that's been looking. Yes, but that isn't important. 너 왜 올라왔어 그러면은? We remember. You're the only. Can you do it? Can. Good. 뭐야? 여기서 말해도 되냐? Dragons aren't. They weren't gone. Now something's happening. 뭔가 이상하더라 계속. Few years ago, I and I figured we're going to go. 사실 스카이림 마법사가 은근히 셉니다. 마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전투를 시작을 할 때 전사는 그냥 가가지고 때려 죽이면 되는데 법사는 적을 보고 적의 스펙을 계산해서 약점 상성 같은 걸 본 다음에 싸우면은 진짜 강합니다. 딱 상대를 어떤 종류의 속성의 스킬로 몇 대 치면 죽는다를 계산해서 가서 쏘면은 진짜 세요, 걔는. 걔는 이제 상성에 따라서 이제 걔는 공격 전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원거리에서 쏴죽일 수도 있고 중거리에서 계속 이제 속도 느리게 만들면서 데미지 넣으면 싸울 수도 있고 걔는 이제 계산해서 딱 때리면 진짜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게 세기 때문에 걔는 예. 그래서 전사가 닭돌로 잡는데 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건방을 했는데 죽음의 대군주가 막 다섯 말렉인데 스펙이 뭐 삼신기급이 아니고 레벨이 뭐 약간 낮고 템이 좀 약하고 이런 경우에는 붙으면 진짜 못 이길 만한 경우가 있는데 법사는 딜 계산을 해서 들어가서 그냥 연사해가지고 딱 죽여버리면 됩니다. 한꺼번에 싹 그런 재미가 있긴 한데 순간적인 폭딜 지속력은 꿀려도 이게 솔직히 달인 마법이 약한 건 구제가 안 되더라고요. 달인 마법은 역시 데드스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데드스랄 만한 게 없죠. 소중한 시체들 빨리 와서 알려주면 안 될까 할아버지? 대기해야겠구만. 진짜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법사가 그런 면에서 재밌는 것 같긴 하더라고. 오히려 가장 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마비를 건 다음에 소환수로 때리게 하면 되기 때문에 소환 자체가 세기도 하고 소환이 너무 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기 법사를 즐길 거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고 평범하게 마법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면은 데이드라 선하는 게 짱인 것 같습니다. 그 녀석 말한 게 없죠 뭐. 만약에 컬러풀 매직은 그 투사 체계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아, 내가 보니까 컬러풀 매직은 파괴 마법 쓸 때 그런 계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법을 해놓은 메커니즘이 바닐라랑 달라요. 몇 개 써봤잖아요. 바닐라에서 그 원거리에서 만화 회복하면서 난사하고 그런 계통으로 싸울 게 아니라 갔네. 어떻게 문 여는 거냐 대체. 문 잠가놨는데 잠근 거 아니지만 문에 방음 장치 달아놓고부터 문이 잘 안 닫히니까 얘가 코로 밀고 들어와. 예전에 컬러풀 매직은 마법 시너지로 잡는 것 같거든요. 아 순풍 옛날에 배웠습니다. 아 마법 시너지로 잡는 것 같거든요. 아 약간 이제 마법 저항력 감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스킬 몇 개 박은 다음에 큰 거 한 방 박으면 그냥 끊을 것 같습니다. 어. 감소 딱 시키고 쏘면은 거의 한 큐가 나올 것 같아요. 전설라인에서도 올라가는 폭이 완전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파괴법사는 그렇게 쓰는 것 같고 그렇게 안 쓰면은 만화 통에 비해 이제 가성비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속성이 다양했잖아요. 다양하게 특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염구 쓰듯이 뭐 여기 컬러풀 매직 모드 스킬을 쓰면은 아, 마나통 비례해서 마나통이 이제 법사가 약간 이제 밸런스 있게 찍었다 치고 레벨이 좀 낮다 치면은 마나통 한 세 번 채울 때 동안 대군주, 아, 죽음의 군주 때려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딜 가성비가 안 좋은데
저항력을 확 깐 다음에 때리면은 마라톤 한 큐에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너지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 미궁이나 갈까? 이유는 없지만. 아, 파괴마법은 두 번인가 세 번 했을 거예요. 아, 나는 뭐 바늘나루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나통만 올린 게 아니라 체력도 올리고 피부마법도 쓰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했죠. 보호막도 쓰고. 그리고 이제 뭐 근접도 잠깐 쓰고 병행해서. 저도 기억이 안 나면 존나바를 한번 했거든요. 존나바로는 너무 심한가. 걔는 무기로 때렸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네. 야 장갑 이거 장갑은 좀 투박하다. 야 방패 큰 것 봐. 맞아보고 싶은데. 방사는 아, 반사 데미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서리트롤이 체력에 비해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회복도 돼 있고 얘는. 내가 그냥 맞아도 반사가 되는 거야? 막아보자. 들어가는 거 맞아? 들어가네. 가만히 있어도 반사들이 들어가긴 하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몇 차인지. 아마 지금 영상 재생 목록 탭에 제 유튜브 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진짜 파괴법사는 정말 강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AI가 팝업하면 엄청 세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딱 한 큐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맞으면은. 물론 마저를 맥스로 찍으면 한 큐가 안 나오기 때문에 확 이제 상대하기 쉬워지는데 가장 약해지죠. 상대하는 입장에서. 마나 낮을 때 진짜 막 얼음폭풍 한 대 맞고 죽잖아요. 예. 마저 낮을 때는. 그냥 그런 거 감안하면은 마저를 깎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포션 중에 저항력을 깎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단검에 그거 발라서 찍은 다음에 불로 쏴버려도 아마 셀 거예요. 바닐라에서도.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소환 무기를 써서. 보통 이제 뭐 법사하면은 순수하게 파괴만 쓴다기보다는 소환도 쓰고 여행하는 게 세기 때문에. 저는 파괴마법보다 마비마법을 좋아합니다. 워낙 사기라서. 드래곤이랑 마비가 안 통할 정도의 네임드 제외하면 다 통하기 때문에. 마비 안 통하는 네임드는 거의 없죠. 솔직히 말해서. 괜찮네. 아, 다 갖다 팔자 그냥. 아, 돈 많은데 이거까지 또 팔아야 되나? 괜히 왔나? 지금 너무 전투를 진행하고 싶지가 않네요. 너무 고통받았더니 아까 특급 많고요. 상마죠. 에보니. 에보니를 내가 여기서 먹었나? 다 팔고? 내가 갖고 있을 리가 없지. 아 뭐야 뭐 이상한 거 먹지 마. 판매하고 가죠. 아 너무 검은용에서 힘을 많이 뺐어. 지금 많이 세졌기 때문에 내 생각에 어지간해서는 이길 것 같거든요. 어지간해선. 아, 로키에겐 저번에 들었습니다. 로키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죽고 다니니까 약한 거 아니야. 아 팔아버릴까 이거 세트? 동료 줄까 그냥? 야 거인의 전투망치는 또 못 파네? 신기하네. 가져가라 그냥. 나 매장지 먼저. 매장지 마커 전부 찍어놨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 드래곤 상대도 안 되겠지 이제. 이제 근데 이게 컬러풀 매직 보스가 그렇게 막 강하게 맞춘 게 아니라 약간 밸런스 잘 맞춘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너무 세게 만들어 놓으면은 약간 단순해져서 오히려 재미없거든요. 주표도 써야 되고 데미지가 안 박히면 주표를 써서 넣어야 되니까 강제로. 주표 횟수를 제한할 수도 없고 그냥 쓸 거면 그냥 써버려야지. 주표 걸고 와 솔직히 한 방 때리면 다 죽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만들어도 주표가 안 통하지 않나는
득표가 안 통하고 딜이 안 박히면은 그거는 상당히 너무 껄끄럽기도 하고. 완전 D&D 게임처럼 속성에 따라서 뭐 특정 속성만 들어가고 이런 몰라도. 아주 올려줘. 옆으로 갈게, 그냥 길로. 근데 컬러풀 파괴법사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문제가 안 통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마법이. 모두도 그렇고. 그런 녀석들 때문에 법사를 하면은 너무 딜로스가 심해서 내가 이제 소환 마법으로 억지로 잡는 거. 억지로 잡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그랬는데. 마저 감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컬러풀 매직 보통 이제 마법 추가는 다 있죠. 이제 뭐 냉기 정령을 냉기 마법으로 죽인다던가 이런 이제. 얼음을 얼려버리는. 아, 뭐야. 불을 태워버리는? 기괴한 짓이 되잖아. 아, 요걸 밀어버리네. 아, 신발 너무 조잡하다. 뭐 기다렸다 잡아도 되겠지. 데미지 올라가는 게 너무 좋다. 데미지 올라가는 버프가 있다는 게. 방어력도 방어력이지만. 야, 이거 다 데미지 박히는 게 저재상 데미지야. 죽어. 야, 그래도 드래곤인데 삼신기도 아니고 전설 난이도인데 이렇게 박힌단 말이야? 참나 이거 안 되겠구만. 사실상 이 모드에서는 강타 같은 걸 쳤을 때 시너지를 받아서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오디네이터 펑 모드는 사실 양손이 센데 뭐 물론 공속 순간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움브라가 데미지가 너무 세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다. 그냥 세다 움브라가. 움브라 괜찮네요. 마음에 드네요. 방관도 있고요. 나는 방관 있고 상대는 방관 없으면은. 다음은 뭐야? 내 생각엔 검은 용이 최후의 보루인 것 같다. 나를 이 상성으로 이길 만한 거. D&D 게임에서 저런 놈은 없었는데. D&D 게임 발더스 게이트에서 그 오리아르콘 골렘이었나? 그런 녀석 여기 있으면 모르겠네요. 골렘인데 분리 계통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또 마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매직 피해를 잡아야겠다. 외교 면책 특권. 아, 이거 너무 없을 것 같은데, 마땅히 할 거? 아, 여기 탈모 기지에서 컬러풀 매직 보스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 가서 구해보긴 하죠. 솔차임이란다, 뭐였더라? 죽으면 가는데? 소븐가드 쪽으로 가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 소븐가드엔 없어. 소븐가드로 이제 가는 과정. 그쪽쯤에 이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검정 너무 끔찍하다. 나 그렇게 될줄 몰랐는데 그냥 포기하거나 할줄 알았는데 애매하게 잡을만 해서 잡게 돼버렸네. 도루마무 엄청 많이 했어. 전사를 너무 믿었어. I figured out how we're going to get you into the Thalmor embassy. That would be a bad idea. I'd be too like the Thalmor. 근접 판정에서 진짜 강하긴 했다. 아, 그건 진짜 강했다 걔는. 걔는 사실상 이제 에보니 워리어에서 활을 뺀 에보니 워리어를 이제 그냥 활뺀 에보니 워리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에보니 워리어 상위원. 진짜 강했다 진짜. 시너지가 잘 들어가면서 근접의 한정에서 거의 약점이 없었어 거의 진짜. 진짜 강해, 진짜 강해서 걔는. 특히 전진강 딱 그 빠른 속도로 방어도 안 통하게 내가 방어를 해도 푸스로다 맞은 것처럼 날아간다는 게 진짜 무시무시했거든요. 전진강타. 그리고 반사딜. 전진강타랑 반사딜 두 개만 놓고 봐도 진짜 특 A급입니다. 진짜 강해서 걔는. 근접 한정. 그 원거리에서 활사도 반사딜 들어가나?
그럼 데미지 의도적으로 낮춘 다음에 쏴야겠네. 아, 나 왜 자꾸 이상한 데 가냐? 검은 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검은 용 소환은 또 없네. 바흐무트를 잡고 내가 너무 실망을 했었는데 이거 재밌다. 토르를 잡고 싶다 빨리. 아 빨리 잡진 않고 좀 천천히 잡겠습니다. 토르 잡으면 내 생각에 이 모드 끝나거든요? 이번 회차 끝납니다. 내 너랑 대화를 왜 걸지? 정신 안 차리냐 진짜? Really? Here's the deal. My brother is nothing more than a give me what you can't live without, and I'll make sure. Okay, I'll get this inside the embassy. 이번에 가는 곳은 당연하게 이제 마법사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딱 챙겨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이렇게만 가져가면 되죠? 포션도 좀 가져갈까? 악마의 약. 매지카 특급, 최상급 5개. 지구로 특급, 최상급, 상급 3개. 시력도 최상급. 이 정도 되겠지, 회복이 있으니까. 한손무기도 하급. 됐죠? 나 대화가 스킵이 되냐? 아, 너 그러고 보니까 레드가 되었구나. 레드가드의 특성인 독정 질병장 독정이었나? 독정이었죠. 쓸모가 없네. 관람석 때문에. 마력 강화라는 게 있나 여기에? 마력탄이 강화가 돼서 들어가면은 모르겠다. 원래 가장 이제 번거로운 곳이 이곳이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 너무 마음이 편해. 검은 용을 보내니까 솔직히 살짝 막막하거든요. 죽음의 표식 쓰면은 쉬운데 원거리랑 그냥 잡으려니까 아, 아 견적이 안 나왔는데 좋았어 이번 거. 양손이었으면 더 아,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풀버프해서 어차피 80%니까 죽거나 죽이거나 해서 한 방에 죽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무속불 한 세 번 꼬라서. 야 너가 글래스 입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예전에 캐스트 모드 위주로 했을 때 한번 했었거든요. 진짜 키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키 크다 얘. 아, 야, 제 헤어 하고 가야지. 와 진짜 키 크다. 여기서 포도주를 하나 먹어두면 고급 포도주를 아껴서 내가 쓸 수가 있죠 나중에. 별 필요는 없는데. 야 레게 머리. 잘 뽑았네. 레게 머리를 넣어놓다니. 이 시대에 레게 머리가 있나요? 아 물론 판타지긴 하지만 없지 않을까? 하긴 판타지 세계에서 있을 수도 있지. 왜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인종차별이 없으니까. 인종차별 없을 거 아니에요? 없겠지. 고양이도 있고 동화뱀도 있는 마당에 여기는 인종차별 하진 않겠지. 이분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친밀도가 되면 이제 영주한테도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친밀도가 없으면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죠. If there's anything I can ever do for you, do wonderful. Is that stand back? 인종 차별이 있어도 노예로 부르진 않겠죠. 덤머 차별은 보긴 했는데 나도. 그렇죠? 노예를 안 쓸 거 아닙니까? 그 정도야 뭐. 뱀파이어들 입은 차반이 여기서 죽여도 나중에 옵니다. 죽이러 옵니다.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다 가져와. 못 버려지죠? 어. 빨리 버리게 해주지. 시어서는 왜 있어 여기에? 이건 왜? 아, 캐스트 아이템은 들고 가는구나. 아, 그 정도는 솔직히 인종차별이라 강도 만나도 그 정도 죽습니다. 인정? 찾아다녀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덤벌을 사냥해야겠다 하면서 KK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병사가 그래서 풀셋이네? 아, 방패만 부족 거구만. 봐라, 데미지 봐봐. 봐서 들어가냐? 어, 조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다. 어, 전기 안 들어옵니다 이제. 죽으시고요. 버프 쓸 것도 없네요. 아, 너무 강하다. 어, 인종차별 컨셉을 한 적 있다고요? 참 이거 안 되겠구만. 900원이네? 아니 솔직히 필요 없죠? 어, 돈도 많은데 4-5만원 있는 지금 얼마였죠? 43,000원 있는데 뭐 돈 필요 없겠지. 배우는 건 어차피 내가 강도질에서 배울 건데 눕힌 다음 배울 건데 뭐 가져 빨리. 데미지 올라가는 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뽕맛이 있는데? 광전사는? 광전사가 너무 사기다. 이건 스킬로 주면 안 됐어. 강국도나 같은, 강국도도 너무 사기긴 한데 이건 약간 경우가 다른데 데미지가 두 배기 때문에. 나 왜 저 이상한 데 가냐고. 어떻게 갔었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였나? 나가 송진 바르는 거는 약간 땡기는데 그것도 그냥 하게 해주지 아싸리. 아, 뭐 하게 해주는 인챈트 무게도 쓰게 해주는 그게 생길라나? 야 뭐야, 방패가 왜 안 들어져? 뭐야? 왜 다 빠져있어? 야 튼튼하긴 하고. 아니야 아니야 안 튼튼해. 너무 강하다 지금. 아 이거 버프 풀리기 전에 다 죽이겠는데 이러다가. 무섭불. 여기서 이름 뭐지? 한손은? 한손에서는 이름이 뭐죠? 여긴 무섭불이잖아요. 한손도 질주강타가 있을 거 아니야. 단련된 투사 유린. 아 유린이야? 아 유린이구나. 유린이 갑시다. 아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밖에 안 나가거든요. 네이버 TV가 안 나가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히 뭐 할 건 없고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증가. 최대 20%까지야. 언제 증가할 거야? 다 가져가자. 아따, 가져가야지 그거. 락핏. 락핏 열쇠, 열쇠. 어디 보자. 너였냐? 아니지, 너였지. 범위마비. 오, 좋은 거 있네? 특급도 하나 있고? 역시 좋아. 강하다. 많이 강해졌다. 체력만 있으면 된다. 체력이 문제야, 체력이. 580 누코에 붙여. S번을 봐야 출력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 캐스트가 그쵸? 가자. 강타 치니까 둘 다 죽네? 빨리 열어줘. 아 맞다, 위에 있지? 어 매지카 있네. 매지카는 워낙 낮으니까 있으면 좋겠지 뭐. 아 지금 너무 강한데?
진짜 강한데? 그냥 강해. 서리. 오, 버텨? 야, 그냥 전사 그 자체다, 야. 버렌지안 절대 안 먹어. 아, 오늘 폴아웃도 좀 할까 했는데, 너무, 너무 저세상이었어, 오늘은. 검은용 때문이야, 다. 야, 이거, 1표 어떻게 뽑으라고, 나한테. 아, 1편 어떻게 뽑으라고 저렇게. 아, 진짜. 아무리 각이 안 나오잖아, 1편. 어떻게 각을 내라고. 장비 해소로 갑니다. 앉은 다음이죠, 지금. 다음이 지하인데, 지하에 보스가 있을까? 감옥 같은데 하나 넣어놨으면 좋겠던데. 에스본 나오는데. 그리고 스카이헤븐 사원. 스카이헤븐 사원에 하나쯤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스카이헤븐 사원은 난 예전부터 너무 비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언가 하나 있을 법한데 거기는. 그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올 것 같아. 그 있잖아요. 너 드래곤본 피로 문 여는데 넓은데 너무 비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 보물상자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 나와줘야지. 의자도 활용했는데 이번에 검은용으로. Really? That's Esbern? Figures the Thalmor would be on his trail. You mean aside from Esbern was he knew every obsessed with it. Nobody paid. Rip, you'd better get your. Oh, 갑시다. just ask him where he was on the 30th of Frostfall. 아이템은 주고 가야지. 여기다 두고 갈까 그냥? 필요 없잖아 별로. 열쇠만 챙겨가자. 딱히 필요 없죠? 두고 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밸런스가 좋아서 드래곤 프리스트요? 잠깐만요. 나와줄래? 딜피나?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구경하면서 가겠습니다. 메인도 다깰 겁니다. 오, 이번에 메인 아마, 아, 소본가든 너무 애매하다. 안개가 많아서. 소본가든 없는 게 좋겠어, 오히려. 있던 없던.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퀘스트도 많이 깨놨고. 레벨 60이고. 그 아르고니안이랑 양살자는 레벨 60을 못 찍었죠? 벌써 60이기 때문에. 아, 튕겼다. 아, 씨.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초콜릿 하나 먹을까? 아유, 보노본 하나 먹자. 내가 좋아하는 보노본을 먹으면 힘이 날 거야. 언제 주말 오냐? 아유, 내일도 힘내자. 주말을 원한다. 역시 집에 초콜릿 하나 있어야 돼. 나는 보노보니 페를리 로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어우, 페를리로시 거품이야. 페를리로시 회장님이 발렌타인데이 때 돌아가셨다 그랬나? 갑시다.
just don't want you to. 방송 나오고 있는 거죠? 아, 불안하지나 요즘? 나 너희 아직도 안 잡았냐? 그냥 이제 방어할 필요도 없어. 방어력이 워낙 높아서 이런 잡목들은 방어도 필요가 없지. 검은용을 보니까 확실히 컬러풀 매직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근데 그 녀석은 진짜 강했다. 근데 반대로 어제가 아니라 저번에 궁술 쓰는 애 잡았잖아요 하나. 그 숲의 수호자 기억하시나요? 스프링건 소환하는 거? 걔는 원거리로 잡았으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저기 이제 마크가 안 뜨기 때문에 맵에 이제 붉은색이 안 뜨잖아요. 색깔도 애매해서 잘 안 보이고. 근데 걔는 원거리로 쐈으면 오히려 졌을지도 몰라요. 걔가 검은용만큼의 스펙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파괴마법 연구 쓰면 다 죽거긴 한데 걘 원거리로 싸웠으면 점수 더 높게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0점? 아이 안되네. 측민은 역시 야 측민은 역시 벌목토끼지. 그지놈 저거 뭘 모르는구만. 측민이 벌목토끼 DPS가 얼마나 센데. 걔는 추가 피해가 있나봐. 그냥 데미지랑 별개로 너무 강해. 뭐하냐 나? 아 그냥 내려가서 찾으면 되잖아. 이거 내려가 찾으면은 찾으시는지 궁금하다. 굳이 올라갈 필요 없죠? 그냥 가면 되는데. 지나갑니다. 뭐 없을까?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저 가운데 서 있으면은 이거 비질런트랑 호환 안 된다. 비질런트랑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호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에스본? 스킵 돼? 아 원래 됐나? 어 원래는 여기서 이제 안 돼서 나간 다음에 아예 나간 다음에 리프튼에서 빠른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 갔다 돌아와야지 여기 열려 있거든요. 이제 문 열어주죠. 기다리면은 버그가 수정이 됐습니다. 버그가 굉장히 늦게 수정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모두들이 많은 이 버그를 수정하는 모두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 지금 바닐라거든요. 모두들이 이제 다른 버그가 생겨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했었죠. 빨리 가자. 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스칼림 옛날에 한번 하고 버그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들은 가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난 옛날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했죠. 거의 매일은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에 한 세네 번 했기 때문에 쭉. 나는 변화가 생겨도 약간 구분이 안 가는데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면은 버그들이 많이 수정된 거를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자! 진짜 아무도 없냐? 요리사관은 원래 있던 애고 없어. 이름이 아, 얘 막 목소리가 안 뜨는데? 있으면 더 화려하게 나왔겠지? 아, 설마 저기 안에 숨겨놨겠어? 되게 신명나게 싸운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야, 저 화려하구만. 가자. 그냥 가도 S번이 뭐 알아서 하지 않을까? 빠른 진행을 위해 쓴다.
근데 왜 저렇게 많이 소모됐냐? 만화 200인데 왜 200인데 다 들어가냐 만화가? 만화가 회복도 안 돼. 광자사 쓰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냥? 만화가 사라지네 그냥 아예. 6시간 동안 광전사 상태가 되네 그냥. 써놓지 이런 거 좀. 지금 알았네. 이래도 좋아 솔직히 말해서. 이래도 사기야? 약간 큰 디메리트긴 한데 왜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도 사기지. 에스번은 어떤 번역 돌리던 에스번이네. 불똥꼬는 변함이 없구나. 이번에 이름이 약간 바뀌고 그러던데 불인열부랑 에스번은 똑같은 것 같다. 리디아 뭔 차일까? 갑시다. 가면 알아서 가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카이헤븐 사원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적어도 까마귀 할망구 대신 넣어놔도 되고 위에 있는 거 넣어놔도 되고 드래곤을 넣어놔도 되고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아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이라면 돌멩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거 뭐 관람선 대체할 거. 독은 솔직히 이제 없을 거 아니야? 독 많이 만났잖아 강한 녀석들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제 뭐 독은 안 나올 것 같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나오더라도 난 기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을 설마 더 만들어놨겠어?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나름 딜라운을도 잡았기 때문에 독이 같이 이제 병행되는 데미지면 몰라도 수수독은 없겠죠? 뭐 투리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항 50% 있어서 어떻게든 되지 않을지. 야 무기 되게 가볍다? 100밖에 안되네? 옛날에 S번 대화 끊어져서 버그로 세이브로도 계속해서 일부러 뚫었는데 가만히 두면 이제 알아서 합니다. 기다리죠 잠시. 저도 이제 몸을 좀 이제 허리를 피고 이제 등을 대고 약간 누워있겠습니다. 진짜 판타지 하고 싶다. 약간 이제 상점에서 무기를 사서 레벨 약간 강해지는 그 옛날의 맛을 보고 싶어 다시. 크로노 트리거는 너무 이제 너무 판타지고 그거는 순열 판타지. 영웅 전설? 아 영웅 전설이나 할까? 영웅 전설 안 파나요? 스팀에서? 야, 드래곤 퀘스트도 그렇고 왜 안 파냐 그런 거. 나 하고 싶은데 스팀으로. 나 고전 게임 거의 다 산 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것만 나오고 나올 거 안 나와? 크로노 트리거가 나왔는데 크로노 트리거 나름 만족하면서 했는데 빨리 가죠. 어디로 가든 다 갈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자면 일루는 안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막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해븐 사원 쪽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위로 가면은 좀 답이 없더라고요. 돌아가는 것도 있어서 불편하고 돌아가는 사이에 적이 출력이 되면은 내가 이제 계속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높은데 출력이 돼 있으면은 참 좀 멀더라도 여기서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역시 정문으로 가야지. 근데 진짜 폴아웃 요즘 재밌는 것 같은데 폴아웃 왜 이렇게 평가가 낮지? 나 폴아웃 재밌는데? 나 FPS 게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보더랜드도 하면서 야 굉장히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FPS라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폴아웃은 장난 없던데? 내가 근접목이 있어서 그런가? 폴아웃 근접목이 너무 강해. 미사일 외에 지금 일반 총은 미사일 미만 잡인데 지금 폴아웃이 제 캐릭터가 근데 근접 무기는 비벼. 너무 좋아. 이번에
DLC에서 먹은 근접무기 너무 좋더라고요. 거대한 몽둥이. 이게 뭐라고 하죠? 낯달려 있는 것 끝에. 정말 마음에 들어. 이거랑 미사일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해. 이것저것 들고 다니고 있긴 한데, 내가 FPS 이렇게 즐겁게 하다니. 아, 이건 뭐 항상 나오던 그분이죠. 의지껏게 가겠습니다. 아, 물론 저는 죽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빨리 나오라 그래. 이거 되게 질질 끌면서 안 소환하지만 멀리 떨어지면 어차피 소환합니다. 되게 특이하게 원래 그러면 멀리 떨어지면은 그 가까이 갈 때까지 소환 안 하면은 떨어지면 안 하는데 근데 하더라고요. 레벨 왜 이렇게 높냐. 아, 그래 써. 아, 데미지 900 뭐야. 못 날죠? 폴아웃 얘기한 겁니다. 폴아웃. 아, 나 근데 롤은 진짜 할 일 없을 것 같다. 너무 플레이 타임이 길다. 아, 나 역시 바로 하는 게 좋아. 하스톤이 난 것 같다. 아, 나름 재미졌는데. 아, 나 다이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롤? 진짜로? 보니까 약간 다른 사람이 공략해놓은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이제 그건 이제 게임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공략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따라하면 될 것 같아. 그냥 게임이 되게 단순하고 약간 단순하면서 심오한데 그거를 이제 다 공략을 해놨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하면 되잖아 그냥. 어, 데미 세다 은근히? 없어? 금방 찍지 않을까? 게임이 내 생각이 약간 다르게 난 팀이 망하면은 약간 다 안 풀리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팀이 망해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게임 되게 특이해. 보통 그런 게임이 없는데 10명이서 할 만한 팀 게임 자체가 별로 없죠. FPS 게임이랑 비슷한 느낌이. 엄청 잘하는 고인물들은 FPS는 혼자 다 이제 쏴죽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이더라고요. 의외였어. 나는 이제 약간 이제 밸런스 있고 조합도 있고 그러길래 다르게 생각했는데. 아, 물론 혼자서 1대5로 다 죽이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이제 길게 버텨가면서 끌어나가는. 너무 심하게 차이 안 나면은. 근데 그건 못하겠다 내가. 너무 오래 걸리네. 야, 스팀 게임이 짱이야. 야, 다 스팀이만 잡이야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좋은 게임 나와도 스팀엔 이미 비슷한 게임이 많어. 아, 재밌는 게임은 이제 더 이상 파고들 장르가 없지 않나? 어딨어 나와 드래곤. 어, 전설용 나오네? 야, 60인데 나 레벨? 어쭈. 와, 이거 보여요? 도트 데미지 들어가는 거? 미쳤네. 야, 빨리 여기 딱 서봐. 내려와. 전설이 원큐 각이냐? 야, 데미지 근데 들어가는 것 봐라. 야, 근데 재생 진짜 좋다. 보여요? 지금 차는 거? 미쳤는데? 전설용이 상대가 안돼 나한테. 제발 그러지마. 안들어와. 아무리 그래도 맥저야. 전설용이어도 사실상 전설용의 브레스가 바닐라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속성 데미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쌍수로 막 쏘면은 더 세긴 한데. 야, 이거 세네. 저게 저렇게 들어간다. 저게 이제 고정들이잖아요. 엄청 아파 전설용은. 불보다 더 아파. 내가 죽는 거 아니냐?
아,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우 세게 나오네. 야 빨리 앉아봐. 어딨어 얘. 아 좀 앉아. 아 진짜 존나 적용하게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쟤는. 아까 원큐의 데미지 꽂았어야 되는데 너무 막 때렸어 내가. 변환 쓰면 되죠 이제. 방패를 들 필요가 없네. 아 야 아 참 이거 내려와. 추락을 배워야 돼 역시. 추락이 짱이야. 확인을 해야지. 꼼짝도 못할 텐데. 막은 거야? 어떻게 막았대? 어, 야! 허무 그 자체. 야, 왜 날개 판정이야? 저거리면은 얼굴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잘못했네. 나 머리로 들어왔으면은 그냥 잡았는데. 아이씨. 날개였네. 악놈의 거. 전설용이 나오냐? 전설용이 레벨이 낮다. 바하무트보다 5 높아? 왔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야 바로 날아가는 게 어딨어? 아 미친 게임이네 진짜. 야 느려졌잖아. 와 저걸 저렇게 맞춘단 말이야? 템이 들어가는 것 봐. 와 녹아 녹아. 와 녹아. 저거 저기 쓰면 불편하겠는데. 내성 없는데 나. 어딨어? 어디 어디냐? 거기 있어. 죽을래? 죽을래? 어디서 말이야? 야 상마비? 어서 마네. 기다렸다 가자. 용살 포션까지 먹게 하다니 역시 전설용이야. 버프 정해놔야겠는데? 어 이거 안 되겠는데? 강물 비준 쓸 거고 저거 써야 되고 서필요에 강전사 쓰기 전에 강전사 6번으로 바꾸고 두나 써? 두나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어. 두나를 6번에 줍시다. 5번에 강전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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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에 두자. 이걸 6번에 두자. 재생이 필요가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에 반감만 잘 시켜도 기본젠으로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용전사가 너무 좋아서. 5번, 6번 쓰면 될 것 같아. 아, 내가 위를 선점했네. 고지대를. 근데 화면이 문제네. 화면 답답해서. 뭐 없냐? 전설용이 나와서 내가 약간 싱숭생숭한데? 야, 강격수나 플러스 강전사. 안 들어오죠? 데미 6 들어오죠? 졸라 강해. 야! 안 움직여! 야, 뭐야? 뭐야? 왜 안 움직여? 뭐야, 무기 낀 거야? 무기가 낀 거야? 무기가 바닥에 그냥 걸쳐진 거야? 아, 어썸하네, 진짜. 야,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야, 너무 강하다. 야, 삼신기급이다, 진짜. 리얼. 여기 없냐? 보스? 없네? 내 생각에 내부에 있나보다. 그럼 있긴 할 거거든요? 나올 때가 됐거든요 지금 템포를 보니까. 아까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올 겁니다. 아, 너무 강하다 근데. 아직 싸우고 있었어?
20대와 싸우고 있긴 하구나. 딱 되세요. 딱 되세요. 어쭈 어쭈 어쭈. 회전. 아 그렇지. 회전 샷. 그렇지. 다음 지구를 차는 거 너무 꿀이야. 딜 안 들어와. 개사기야. 플래처 버프. 하지만 야 너무 지구를 많이 단다. 너무 많이 단다. 다음 너 여기서 공포에 떨고 있으래. 응? 야 너무 센데? 그냥 개센데? 물리 데미지는 4분의 1이야 들어오는 거. 맥방인데 맥방에 방패까지 있는데. 뭐야? 된 거야? 됐구나. 아 미안 날짱돼 그러게. 냉기 맞기 싫어요. 아자! 찔레 심장? 노딜. 야 너무 강하다. 여기는 뭐 기본으로 적이 있으니까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제작자라면 넣었을 거야 반드시. 어 언제 먼저 갔냐? 한 시간 만에? 이거는 용분양으로 하면 되죠? 아 저기 돼 있었는데 왜 바꾼 거야? 저 그냥 돌리다 보면 걸리기 때문에. 아래도 같은 문양으로 가면 되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왜 안 쏘냐? 당당 왜 안 쏘냐? 당황스럽게. 어 지금 너무 세져서 내가 견적을 뽑기가 좀 애매한데? 어? 없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안에 있나 설마. 안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없어 진짜? 와 진짜 없네? 여기 있을 줄 알았지. 이 좋은데도 안 넣어놨단 말이야? 보스전하기 너무 좋은데 여기. 문제가 생겼나 혹시? 이거 퀘스트 때문에? 아 그리고 S번이랑 델핀이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야 방패 마음에 든다. 벌써 한 시간이야? 안 돼,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 열어줘, 빨리. 당연히 블랙리치에도 있겠지, 보스? 기대되는구만. 블랙리치 가는 던전은 너무 알프레드였나? 화려해. 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 뭐 이제 드래곤 슬레이어 같은 거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은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가겠습니다. 데미지도 구리죠? 돈만 내나? 여기서 대화를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일로 안 와요. 대화를 하고 걸어서 올라옵니다. 빨리 가. 아, 더럽게 들이적거리네, 이 새끼. 졸라 짜증나게. 대사도 없어가지고 더 짜증나. 저쪽 하나만 끊으면 돼. 너가 제일 말이 많으니까 널 끊겠어.
그럼 졌니? 불 붙이고 노가리 까면서 걸어오기 때문에 동선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가! 니가 선 스타트 끊을 거지. 그렇지! 다음 넣어. 다음 넣어. 한 번 더. 아, 개새끼. 했냐? You ever heard of such a thing? A shout that cannot. You're probably right. Right. We'll look around. Talos guard you. 야, 없을 줄 몰랐는데. 밖에 있냐? 있을 거야 분명히. 어, 없을 수가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 근데 자 당연히 그 얼굴인데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어 없을 순 없고. 잠깐 해볼까 우리?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는다 너희가. 아야 그렇게 나올 거야? 아 너희 어떻게 찍으라고 그렇게 나오면은. 일단 네 친구는 죽어. 일단 너 찍었고 검은 영혼이네?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어 센데? 불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는데 얘 엄청 세겠는데? 아니 물리딜은 그렇다 쳐도 마저가 안 되는 속성인가 보다? 꼴을 보니까? 막아도 불되면 보통 피해 들어가. 소환수는 됐어. 아 소환수도 센 것 같다. 데미지가 방어로 생각하면 많이 들어온다. 괜찮네. 세네. 60, 30, 180, 150. 운브라 정도 세겠는데? 그 정도면? 진짜? 어 소환도 있고. 어 운브라 못지않은 것 같아. 도트가 세네요.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얘가 뭐 움브라만큼 때리진 않겠는데? 방어력도 있으니까 아마 도트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하면 움브라만큼 센 것 같은데? 내가 때려봐야겠다. 데미지 몇이죠 지금? 120이야? 야 그러면은 세다. 어 세다. 센 것 같다. 어 강하다 얘. 어, 강하다. 움브라 정도 되는 것 같아 진짜로. 움브라보단 약간 약한 것 같지만 솔직히 뭐 얘는 뭐 데미지가 세도 그렇게 뭐 도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 스펙? 오 저항도 올라가는데 마저도 올라간다는 거는 검은 영혼을 소환한다. 검은 영혼을 소환할 수가 있대요. 오나비. 어 방어력을 고정값으로 떨어지네요. 되게 특이하네요. 써볼까? 워나비? 좀 써보자. 써봐야겠어. 어, 디자인은 좀 구리네요. 어, 내가 너무 세서 지금 쉽게 이긴 거지? 점수 높게 줄만 합니다. 너무 쉽게 이겨버려서 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요즘. 50점? 어, 강해요? 너무 쉽게 이겨서 지금 약해 보이는 거지. 50점 줘도 나 꿀리지 않는 것 같아. 아까 드래그 어제 드래그 55점이었나요? 보자 썸네일을 보자. 썸네일 보는 김에 제 채널 좀 들어가서 좋아요 좀 누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이 제 활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5였네. 50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좋아요와 50 정도로 잡자. 어, 50 정도 잡겠습니다. 50이야. 영혼이 50. 영혼이 일단은 한 명 50. 다음. 일단 업을 좀 하고요. 강했습니다. 강했다고 보죠. 지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 거는 운브라가 워낙 세서 그렇고 지금 문브라 아 36점이요? 아 얘 셉니다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움브라 데미지가 움브라랑 싸울 때 내가 양손 둔기 있잖아요. 그 느린 거. 데미지가 그것보다 세요. 그 데미지가 100 몇이었거든요? 109였나? 비틀거림 있는 거. 지금 120이었기 때문에 움브라가 자중 다는 거면 움브라랑 비슷할 정도로 지금 탱킹력이 된다는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엔. 조금 더 튼튼하던가? 거기 데미지도 셉니다. 내가 지금 방어력이 너무 높아서 안 들어온 거지 물리 데미지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에 한 번에 앞뒤로 들어가는 거 플러스 불타오른 피해. 불타오른 60부터 들어가서 꺼지면 40, 20 들어갔거든요. 소환도 있었죠? 소환 데미지가 30이 들어왔는데 소환 데미지는 내가 내 생각에는 80, 80, 110, 80 80까지 안 들어갈 것 같고 한 손으로 60까지 들어간다고 치면은 소환 데미지 120 들어간다고 치면 그 장검 도검으로 데미지 엄청 센 거예요. 지금 너무 세져서 그런 거지 50쯤 저도 꿀리지 않습니다. 체력이 아예 안 달았거나 체력이 너무 낮았거나 하면 내가 점수를 더 깎겠는데 36점은 너무 작지 않나. 강했어요 쟤는. 인정합니다. 너무 후하게 준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세다고 난 생각을 해요. 강했습니다. 후반에 나올만하네. 야 근데 솔직히 검은용이랑 비교하니까 너무 약하다. 검은용이 너무 높았다. 아 가츠키. 그리고 장비도 운브라보다 구려서 소환이냐? 검은 영어? 써보면 알겠죠? 소환으로 나왔으니까 레벨 좀 볼까? 야 뭐야? 뭐야? 세 명이 나와. 레벨 너무 낮다. 와 이거 무슨 검이야? 아 도금 쓰는구나. 그거네 유령 그거네. 내가 소환한 거 불붙은 피해가 불인 거죠 그냥 화딜인 거죠. 이상하다. 화딜인데 내가 저항이 그렇게 안 된다고? 내 맥스 저항인데? 화딜인데 만약 맥전대 화딜 저렇게 들어간 거면 진짜 센 거지 이거는. 그걸 내가 모르겠네. 때려봐야 알겠어. 나중에 화염정령 한번 때려보죠. 아 지금 가서 때려보자. 화염정령을 지금 만들어 때려보자. 그럼 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60점 줘도 아깝지 않지. 화딜이었는데? 들어갔다 치면은 고정 데미지겠죠 아마. 나랑 별개로 일단 때려보고 정합시다. 여기죠. 파랑색이 아니라 보라색 데미지가 들어가면 돼요. 화염소금 루비. 아 나 이거 여기 있는 거 먹었어? 내가 만약을 대비해서 놨을 텐데. 시약이 아예 없네. 아 이거 화염정령 젠덴대로 가야겠다 그냥. 괜히 내려왔네. 아이씨. 그 고서 체퀘스트 하는데 화염정령 고정으로 뜨거든요? 글로 갑니다. 아니면 내가 소환해서 써도 되지? 화정 있을 거 아니야. 와 잠깐만. 와 갑바 나 뺐지. 아씨 하필 이러냐. 얼음 불의 악마를 소환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지. 화염으로 쏴보고. 면역이죠? 아니야. 이거 불부터 안 들어가거든요 보통? 들어가지 지금. 이거는 고정이네. 그럼 50이면 딱 맞겠다 그쵸? 고정으로 들어가네. 아니면은 내가 불붙음에 플러스로 불붙음 모르겠어. 불붙음 센 것 같아. 괜찮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50점? 50점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 아, 좀 더 깎을까요? 아니면 약간 의견을 내주시죠. 여기 좀 타협을 합시다. 점수만 딱 던져놓지 말고 우리 좀 대화를 나눕시다.
여러분. 근데 지금 맥방이라서 이제 점수 계산하기 좋을 것 같다. 아직 볼 놈들 많은데. Sky, got you. 어때요? 몇 점인 것 같습니까? No, but heed my warning. No, it is. We do not regret this loss, but not. 걘 셌던 것 같고 너무 지금 검은 용기가 세서 아 30 36무세요? 아 좀 타협을 합시다 여러분. 아, 어디 가서 타협 못하겠네. 물건 못 갖겠네 이거. 해외여행 가면 바가지 당하겠어. 난 해외여행 간 적도 없지만 빨리 알려줘. 가자. 45점이요? 45점으로 가죠. 아 좋은 타협입니다. 45점 가죠. 일단 한 마리 45. 검은영혼이었죠? 45 검영. 스크린샷 순서로 찍히니까 뭐 어딨어. 먼저 가있었어? 아 참 이거 같이 가지 좀. Follow me. I will show you how to open the path to Parthenax. 아 이제 설명을 하네요. 빨리 가야겠다 이거. 이러다가 못 보겠다 많이. 다 이제 부르고 한꺼번에 먹던가? 영혼 얻기 전에 영혼으로 올려버리면은 영혼을 못 받습니다. 영혼이 이제 고정값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식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면은 매겨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매겨주면 안 되냐? 그렇지. I will grant you my understanding of clear skies. This is your final gift from us, Dragonborn. Use it well. 반응 진짜 높다 지금. 블러드베인 만났으면은 블러드베인 진짜 씹어 먹겠다. 용살자 포션도 좀 사야겠어. 가죠. 하늘의 병원. 이거는 그냥 조금씩 쏘는 거 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여러 번 써봤자 귀찮기만 하고. 좀 들어올 것 같을 때 그냥 앞에다 쏴버리는. 저는 그렇게 씁니다. 취향 차이지만. 이게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미세먼지도 이렇게 불어 끄면 얼마나 좋겠어. 쟤는 어떻게 여기 지나다니는 거냐, 염소가. 데미지 계속 늘어. 야, 지구력 재생되는 것 좀 봐. 야! 빨리 안 죽어! 덤비면 좀 데미지 들어갈 때 덤비질 않으니까, 이제. 눈부라가 확실히 세긴 했네, 데미지가. 약간 속성이 들어가니까. 아, 방어 깎으면 뭐 나쁘지 않지. 뭐야. 불타오름 데미지요. 그렇지. 괜찮. 메인캐 너무 할당을 많이 했어, 강한 녀석을. 다음에 뭐 나올지 기대된다. 검은 용도 건방전사였고 아까 이제 검은 영혼도 건방전사였고 이제 검은 놈 좀 그만 났으면 좋겠어. 15에 7. 어 야 너무 세다 야. 원합이 꺼져. 운브라야. 야, 운브라는 갑이다, 갑. 갑오 갑. 갑오브 갑.
아, 너무나 강력한 거. 이제 약한 애들은 봐도 구분이 안 가겠다. 막 7, 8, 9 이런 애들 만나도 저번에 누구였죠? 내가 7점 준 애, 10점 준 애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났는데. 노아? 노아보다 센 적이 있었을 텐데 누구였지? 아, 여기는 세게 해야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브레스죠, 브레스! 드래곤 주제 나보다 잘하네. 언제봐도 참 예쁜 것 같아. 드래곤의 이 디자인은 깔끔해. 너무 조잡하지도 않고, 너무 약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세 보이지도 않고. 멀리서 보면 약간 와이번 같아서 좀 약해 보이지만, 아 근데 그렇게 약해 보이지도 않고 와이번보다 확실히 세 보이죠. 생긴 게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당하다 진짜. 마음에 든다. 오 예. 알드윈 나가야 돼. 엘더스크롤. 엘더스크롤도 몰라? 엘더스크롤 약간 이제 유명하지 않은 건가? 나 모르겠어 잘. Which is why I teed if you with 빨리 블루니치로 가자. 바로 갑니다. 지금 어때? 93초? 오우야. 이거 한 번에 싹 할 만한 거 없나? 36. 만화 100 정도 더 쓸 수 있어. 버프 좀 줘봐. 소환을 때릴까? 전문가인데 저래? 아, 바흐무트 소환 못하는구나 이제. 엘크요? 오바예요. 엘크는 안 돼. 15 없냐 버프? 애매하다. 만 200을 다 활용할 만한 그게 안 나온다. 그래 가서 물어보면 알아서 되기 때문에. 엘더 스크롤. 너 아직도 있냐? 참나. 엘더 스크롤. Now, disrupt now. Do you require assistance? And what do you plan to do with it? You think that it 멍청하게 질문을 해야지.
I don't know who. I'll bring her. So don't get your hopes up. It's mostly lies. 이제 일어나서 갖다 줍니다. Until next time. 할아버지도 이제 나한테 안 되지? 지금 원큐지? 잘 생겼다. 인디언 부족 같아 가면이. 내놔봐. 시그무스였나? I don't want to see you treating any of these. I he's the 세티무스 시그무스. Somewhere up. 빨리 가죠. Haven't heard from him since. 나 드래곤분 깨서 시그누스의 대화가 새로운 게 출력이 될 텐데. 아, 시그누스가 아니라 헤라. 그 헤라나 헤라 뭐라 뭐라 뭐라. 아, 이름 왜 이렇게 헷갈리게 생겼어. 아. 뭐라의 대화가 출력이 되지 않을지. 아. 야, 지구력 차는 게 미쳤네, 진짜. 야, 재생력 진짜 미쳤다. 200이나 돼야지 이 정도 오르는구나. 이 삼신기를 하면은 재생력은 올라가는 폭이 좀 낮아서 이 높은 재생력은 보기 쉽지 않거든요. 야, 엄청나네. 지구력은 100%인데 체력 재생은 200%고 이거 두 배라는 거 아니야. 죽어. 너무 강해. 측정이 안 돼. 너무 강해. 옛날에 여기 몬스터 추가 모드로 그리폰 나왔었는데 나 개인적으로 추가 모드는 그게 더 예뻤던 것 같아요. 몬스터가 나오는 게 다양성이라던가 너무 이거는 보스만 나오니까 조금 부담이 든다. 잡몹같이 생겼는데 보스 같은 놈도 있기 때문에. 검은용 전사는 뭐 있었어? 동료로 데려가면 엄청 셀 것 같은데 검은용 전사. 아들아? 걔는 내 생각에 에보니 오려도 이긴다. 그냥 압살하지? 일어나지 못하겠지. But I cannot go to it. Here. Well, on the cosmological scale, one block lifts. 빨리 가자. 블랙리치 가자. 모자크의 탑. But not all. Two things. The rat. The edge. Trust Septimus. He knows you can know. 시아살은 너무 그렇지 않을까? 가자. 시아살로 돌아서 비벼서 들어가자. 비벼서 마커 찍어서 들어가자. 아무도 안 싸우고 있네. 맨날 법사나 정령 같은 거 싸우고 있던데 동물이나. 지구력 미쳤네. 기동력. 아, 일로 갈 수 있겠는데 위로. 올. 딜 좀 봐라. 야, 너무 세다 근데. 좀 오바다.
왼쪽으로 가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구력 높으니까, 아 빨리 차니까 되게 좋네. 이렇게 빨리 차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편하네요. 아 지구력 자체 특급이 있지. 150%구나 지금. 예,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올바른 위치로. 알프탄드. 탄드였어? 란드가 아니라? 가자! 쏙! 61레벨이 빛나는 강력한 전사야. 61을 찍으려면 이 정도 돼야지. 컬러풀 매직 모드에 에보니 워리어 있는데 퀘스트 받으면 에보니 워리어를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녀석 있으면 재밌을 텐데. 우리가 알던 에보니 워리어를 이기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엄청나게 강한 전사.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딱 이제. 에보니 워리어를 다 잡아버림으로써 최고의 전투를 나와. 갑시다. 아 꼈죠. 최근 뭐 우리 카짓의 스쿠마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왔는데 자꾸 이제 스쿠마 중독자인 카짓이 괴물이 보인다고 얘기를 해서. 예, 여기죠. 제가 중독자일 겁니다. 뭐 중독자가 말하는 거니까 믿지 않았는데 알고 진짜 괴물이 있었다. 동료들은 다 하나씩 사라지고 끝에 가니 동료 같이 온 동료 중에 몇 명이 일기에 다 써 있습니다. 두 명이 자신의 이제 목적을 위해서 저것을 들어간 거다. 뭐 이런 이제 잡다한 내용이 있는 잡다한 설정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드워프 아마 장신구 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워프 죽에도 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울점 같은 거 가끔 나오는데 안 먹어주고요. 여기 이제 타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운반 특급이라던가 특급 좋아요. 드워프진 안 먹겠습니다. 안 쓸 거니까. 보통 이제 여기 있으면 망토도 하나 나와요. 망토 보다 깔려 있으면은 별로 마땅히 좋은 게 안 나왔네. 아하. 이런데 좋은 게 딱 나와줘야 기분이가 좋은데. 아 참 이거 게임 센스가 없어요 이렇게. 아 참 안 풀려 진짜. 그냥 가겠습니다. 오 오! 빨리 가죠. 떨어지면 다시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가야 돼요. 사실 이거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뛰면은 피해지는데. 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있는 건 진짜 모르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몬스터 추가 모드를 깔면은 보통 호환이 좋은 모드를 깔아도 대표적인 모드가 하나 있죠. 여기서 이 방으로 넘어갈 때 왜 게임이 튕겨요. 예. 네. 가장 유명한 모드 있죠. 그거 깔면은 튕깁니다. 여기서 튕겨요. 예. 네. 나도 왜 튕기는지 모르겠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때 좀비 소환 모드랑 호환이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당황하지 마시고 모드를 빼주시면 됩니다. 호환 좋다가도 가끔 그런다니까. 뭐 여담이죠. 이쪽 길로 가면은 덤머였나요? 우드엘프였나요? 한 명이 시체가 있는데 길로 안 가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길로 가서 보이죠? 저기 우드엘프인가 보다? 불쌍한 우드엘프. 아 보니까 소환검으로 한 회차 했었지? 그거 보니까 저번에 저저번 회차가 아니구나. 양살자 전에 한번 했었구나. 운슬라드 정신 안 차렸어. 쭉 가면 됩니다 그냥. 아,
가다가 가는 길은 전부 다 이제 팔머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파밍 좀 하고 그 정도밖에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냥 빨리 나 보스를 보여줘. 슈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오쭈 제법인데. 우리 야 천? 야 이 원래 이제 팔모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애매한 레벨에 만나면 진짜 엄청나게 센데 잘 풀렸죠? 무기 넣다 뺐다 해야되는거 되게 불편하네요. 구석에 상자 있는데 별거 안 나오기 때문에 거르겠습니다. 역시 나는 장신구 아니면 먹을 마음이 안 들어. 126. 반대쪽은 죽어있고 여기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대쪽은 들어가 있는 애들 죽여놨나봐. 근데 내가 가면 반대쪽 들어가도 계속 일어나거든요? 나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 나한테만 저러는지. 숨어서 들어가서 그런가? 숨어서 얘를 죽이고 들어간 건가? 야, 참 참신해. 이쪽에 이제 약간 좋은 게 나오는 상자가 있는데 필요 없는 관계로 이제 우장군 나오죠. 우마나 굉장히 셉니다. 근데 1대1로 싸우면은 이게 승패는 랜덤이에요. 저 회복하는 애가 이길 때도 있고요. 2대1로 덤비네. 하지만 이제 데스를 하면은 언더드가 되기 때문에 회복이 안 통하죠. 잠깐 왜 이러냐? 우마나 데려가면 좋습니다. 데스를 하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리고 휘연형 방패는 레오고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내리고 열고. 굉장히 우마나 세기 때문에 우마나를 하고 엘더스크롤 가져가서 알두인 이벤트를 보면 우마나가 알몸이 됩니다. 데스를 한 게 저기서 이제 붉은 노루트 퀘스트가 있는데 내부에 받으면 안 돼요. 지옥이 되기 때문에 게임이 그렇게 시뻘게 졌냐. 있을 것 같아 여기에 블링리치. 블링리치는 이제 이 게임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거인과 백부장이 싸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되게 귀중한 곳이죠. 거인이랑 백부장의 승패는 잘 모르겠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그러더라고요. 어제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승패가 바뀌어있을 때도 있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얘네는 보기와 다르게 거인이 가끔 약한 애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가? 자로스 헌터 어딨느뇨? 아 저거야? 했어. 아 어두워. 아무것도 없겠지? 어 있어도 그 인간 노예들 있는데 있지 않을까요? 오 있어 있어 뭔가 있어. 드래곤 나와 드래곤 나와서. 얘 그거 아닙니까? 전에 그 근데 기억나시죠? 드워프 괴물들 나오는 모드. 어, 나오냐? 자동인형 드래곤. 별로 안 세네? 별로죠? 그냥 드래곤이야? 일반 드래곤이야? 뭐 패턴 있냐? 드래곤 좀 많은 것 같다 확실하게. 드래곤 추락이 먹히는지가 궁금한데? 의지꺾기 돼있냐? 이제 뭐 하늘에다가 이제 용어를 쓰면은 그 태양같은 구슬이 울리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 그냥 나와버렸어. 저항하네요? 아닌가 저항.. 아 그냥 안 통했어? 못 날죠? 아 잠깐 나 썸네일 찍어야지 미쳤나봐. 아 너무 화려한 거 아님? 너는 별로 안 예쁘다, 야, 디자인이. 죽어라, 그냥.
너무 약하다 야. 이런 애가 진짜 약한 애다. 그럼 어떤가요? 이놈의 점수는 500 딱 돼. 100부상 소환합니다. 야, 넌 그냥 드래곤이야. 그냥 오다빙? 6점?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6점은? 야 그래도 거인보단 셉니다. 네 인정하겠는데 거인보단 센 것 같습니다. 너무 짜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준 점수에서 10점만 더 붙이죠. 45점짜리 46점 줄까요 그럼? 46점에 16점? 16점? 16점 하니까 은근히 아 17점? 오케이 45, 17? 아 걔는 근데 좀 애매한 것 같아. 불꽃 걔는 45에 17로 갑니다 그럼. 오케이 거인의 두 배는 안 되겠지? 아 근데 거인이 지금 내가 너무 강해서 거인 정도 거인보다 아 체력은 많았으니까 거인 두 배? 17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세면 좀 그래. 거인 이제 패턴이 좀 그랬으니까. 아니 노아 정도 노아가 지금 몇이었죠? 그 노아가 9였나? 7이었나? 노아가 7인가 그랬죠? 노아는 확실하게 씹어 먹을 것 같고. 아, 너무 귀찮다 얘네.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지 당연히. 두 개 넘으면 서비스는 없겠지. 아 부장님 벌써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깨우셔야 일어나시는 분 아니었나? 아 너무 약하다 부장님. 뒤에 뭐가 있는데? 리퍼! 영혼 내놔. 아 너무 강하다 진짜 나. 아 적어놓자. 17점 17 아 이제 뭐 없나? 아 세 마리는 좀 과한데? 네 마리는 찍고 싶은데. 아 이거 항상 올라가 있어 돌멩이. 뭐야 14점 하라고요? 아 근데 아 근데 걘 좀 근데 내가 이제 갑바 방어력을 생각하면 이제 맥방이거든요. 맥방에 방패 추가 방어력까지 붙어있는 상태여서 물기 데미지 그래도 한 거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인 정도 같고 브레스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브레스 쏘니까 너무 쉽게 내려온 감이 있다. 근데 걔는 날아다녔으면 좀 불편했을 텐데 추락이 안 통하니까 그냥 아예 드래곤이지만 드래곤 계통 판정이 안 들어가는 애잖아요. 애초에 여기서 나오면 추락 쓰기 전에 만나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내려오게 만들었나? 너도 못생겨서 마이너스 10점? 아 여러분들 그 정도면 예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더라? 그냥 하나만 누르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였나? 아 됐었는데 아 뭐한 거야 아 뭐해 됐다. 아, 뭐가 이래? 한 번 더였나? 마지막 거. 들어와 사전. 아, 무려 10km 나가는 엘더 스크롤을 뽑아갑니다. 들어와. 엘더 스크롤 겉다리 아닙니까? 말이 엘더 스크롤이지. 이거 없어도 되잖아. 드래곤 추락 없어도 알빈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드래곤 추락 때문에 드래곤 추락 없어서 알빈 못 잡은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별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게임 말이야. 갑시다.
아, 나 전쟁 중재해야 되는구나. 잊고 있었는데. 아, 맞아. 오늘 시간 안 되겠는데, 그럼 세 번째 거 볼게. 아, 그냥 좀더 열심히 보자. 빨리빨리 하면은 보지 않을까요? 소분가드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스토리상으로 그렇긴 하네요. 그 강력한 드래곤을 땅바닥에 내린다는 거니까. 저 엘더스크롤 가져온 거 맞죠? 잠깐만, 잠깐만요. 아, 맞다. 이거지. 아, 병신인가? 아, 착각했네. 두루마리 좀 생겨서 착각했잖아. 아, 진짜. 내 생각에 중재하고 오다빙 만나면은 그 소븐가드 가는 길이라고 해야 되나? 아, 소븐가드 가는 길 맞구나. 거기에 있으니까 잠시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거기에 뭐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진짜 그 얼굴 있던 데 있었어야 되는데, 드래곤은 비슷한데. 하나쯤 있어도 좋았을 텐데. 빨리 잡어! 빨리 추락을 주고 사라지란 말이야. 감자칩 좀 사놔야겠다. 아, 짭조름한 게 너무 땡긴다. 아, 고혈압 환자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어쩔 수 없어. 죽더라도 먹고 죽어야지. 맛있는 걸 먹어야 건강해지지. 행복해지면서. 행복회로 가동하면서 몸에 이제 행복 에너지가 생기면서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행복 들어가고. 드래곤 추락. 가끔 여기 숨기기 때문에 세이브 해줘야 됩니다. 세이브 안 된다. 붙었다.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라. 깜찍하다, 깜찍해 아주. 야, 380 들어간 쟤는? 야, 이제 안 된 쟤. 알두인 좀 궁금하다, 얼마나 셀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까 그 전기 드워브 드래곤은 전기랑 불 아니었을까요? 저항이? 아, 전기 그렇죠도 전기 불이면은 이제 전기 순수 전기를 나나? 전기 불이나 전기 냉기, 아 불이 아니라 냉기를 나나? 드워브니까? 어찌됐건 다중속성이면은 저항을 올리는 게 약간 번거로우니까 더 높게 쳐줘도 되지 않을까? 너 의지가 그렇게 통하냐? 아, 써보고 싶은데? 한번 써보자. 안 통함. 뭘 준비됐냐? 뭐라 그래? 내려앉는 순간이 너의 저승이야. 73 레벨 좀 봐. 어, 야, 졸라 약해. 뭐야, 지구리 왜 이래? 아, 야, 안 내려와? 야, 지구 차는 속도 좀 봐라. 죽었네? 참나, 이거 안 되겠구만, 도인이 이거. 도인. 알두잇 너무 약하다 야 알두잇 20점 알두잇 20점 너는 최종 보스니까 특별히 자동 인형보다 더 줬어. 내일도 찍혔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사라지면 되는데? 꺼져. 오늘 끝내도 되겠다 이제. 남았다 이미. 오다빙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오다빙 점수까지 더 매기면? 20점 내다 20 첫밥 알리야 화선학스 Lot Congrach Neely Alduin This should shape Yeah Perhaps 야 알두인 님이면 에보니 오리오 제외하면 제일 센 네임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20점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너무했다. 어쩔 수 없이 레벨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20점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13렙이면 솔직히 거의 맥스라고 보거든 저는. 일단은 전쟁 퀘스트 안 할 거기 때문에 전쟁 퀘스트 아예 안 할 거거든요. 데려오긴 하겠습니다. 일단 3명 나왔고요. 알두인 데려갔고요. 야, 저 거 뭐 아직도 안 죽었냐? Must have missed. What do you want me to let the dragon? I'll do it. 잠깐만. 이거 설득 성공하면은 이거 할 필요 없나? 아 갑자기 궁금한데 설득 성공하면은 이거 그 중립 그 할 필요 없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May the gods. I must, of course. You want, but I don't understand. 어떡한 거야 그래서? 아 안 되나 봐. 귀찮은 새끼들. 졸라 귀찮겠구나 진짜. 좀 깨두자. 한 놈은 더 봐야 돼 나는. 네 마리까지는 하고 싶어 썸네일로 예쁘게.
회색 할아버지한테 실버타운이야? 참나 이거. 아, 나 진짜 옛날에 그 향수가 나는 판타지 게임 하고 싶다. 안 파나 그런 거. 아, 뭐 그딴 것도 없냐? 얼마나 재밌는데 왜 그런 거 안 만드는 거냐? 아, 쭈꾸루 게임 좀 찾아봐야 되나? We are not warriors. You misunderstand, our... I see. Partanak, even the great. We will see if they still remember us. 아, 일로 가자. 졸리우스, 제발 오늘 소분가도 보게 해주세요. 2시간간 10분 남았습니다. 나 시간 애매해서 이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나왔어? 어, 알았어, 잡어. 졸리우스까지 반응 뜨지도 않아, 어차피 여기서도. 내일 뭐 게임, 무슨 게임이 될건 찾아서 스팀이 됐건 찌꾸루가 됐건 한번 땡기고 시간 나오면은 폴아웃 하죠. 야, 정통 판타지를 원해. Do you have some reason to be here, citizen? You were one of the prisoners, if I recall correctly. Hadvar's a lot, but he has in the mean nice. Besides, I'm sure you're being imprisoned. 개소리하지 말고 협정이나 맺으세요. 뒤지기 싫으면. Speak with Legate Ricca, the Greybeards. What? Why? There's nothing to do. They are getting. My job is to quell this rebellion. You may have. 야, 나 손도 굴기 잘하냐? Yes. He'd be insane to try. He doesn't have the men. That's not. 야, 이게 설득왕인가? 중갑이 왜 올라가? 밖에 적대라서? 적 안 들 텐데 이거 거리가 좀 멀어서 이제 가능. 그렇지. 아이 신나. 아이 신나. 빨리 가자. 벌써 60일인데 데이드링 나오면은 이제 뭐 드래곤도 좀 있으면 나오겠는데. 아, 드래곤 이미 나왔었지 환상으로. 50대 레벨. 너무 아이템 빨리 풀려. 고레벨 장비가 있어야 돼. 고레벨 드랍된 장비가, 전용 장비가. 아니면 인챈트를 해주던가. 특급 나오게 확실하게. 그럼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삼신기 없이 레벨 높아져도. I'm sorry to hear that. It's about time they turned it. I have the I can't afford. Even Tullius, yes. And what would you have me do? 됐다. If he's not with us, 빨리 끝났다. He's against us. He knows. 야, 2분 만에 끝났다. 진짜 대박이다. 이게 설득력인가? 캬, 훌륭해. 레벨 61짜리가 와서 얘기하는데 들어야지. 뒤지기 싫으면. 61짜리인데. 또 아, 그것도 회색의 현자처럼 그냥 레벨만 높은 노인네도 아니고 현역인데. 나는 현역 드래곤볼인데 뒤지기 싫은 말 들어야지. 미락도 잡았는데. I should not have agreed to host this, but regrets are pointless. Here we are. Take your seat at the council. 한장 대기한다 많겠습니다. 회색의 현자 와야 되니까. Now that everyone is here, please take your seats. So we can begin. 시부리바. I hope that we have all come no. here in the spirit. No, you insult us by bringing her to this negotiation. Your chief Talos Hunter. 이건 3분? 아, 유튜브로 보시는 분 알아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편집 안 할 거기 때문에. 아, 넘겨주시고요. 이미 검은 용에서 2시간을 갖다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편집 같은 거 없습니다. 검은 용을 2시간 잡는 미친놈이 세상에 있습니다. You can't dictate who I bring to this council. Please, if we have to negotiate the terms of the negotiation, we will never get anywhere. 저렇게 데미지 1 들어간 건 개오바였어. 아무 전설 난이도도 그렇지. 불구리여도 그렇지. 맥방이어도 그렇지. 말도 안 되잖아. The nerve of those imp to think that I would sit down at the same table with that.
탈모 꺼져. Very well, Ulfric. Enjoy your petty victory. The Thalmor will treat with whatever government rules Skyrim. We would not think of interfering in your civil war. Ha! Skyrim will never bow to the Thalmor. Unlike your imperial friends here. You're lucky I respect the Greybeard's council, Galmar. Legate, we represent the Emperor here. Sorry, sir. It won't happen again. Now that that's settled, may we proceed? I have something to say first. Here we go. The only reason I agreed to attend this council was to deal with the dragon menace. There's nothing else to talk about. Unless the Empire is finally ready to renounce its unjust claim to rule over the free people of Skyrim. I knew he wouldn't be able to resist. We're here to arrange a temporary truce to allow the Dragonborn here to deal with the dragons, nothing more. 개소리 하지 마. 평화조약이나 체결해. Empire, a generous gesture. Are you done? Did you just come here to make speeches, or can we get down to business? Yes, let's get this over with. Are we ready to proceed? Jarl Ulfric, General Tullius. This council is unprecedented. We are gathered here. 나 이 장비 평생 입을 것 같다. 나 이 용 검은용 장비. 그쵸? 검은용 장비 말고 다른 장비 입을 일 없을 것 같은데? 방어력이 높아서. 방어력 50% 무시당해도 퍼센트가 감소 퍼센트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방어력이 무시당하는 거면은 방어력이 깎아낸다던가. 야, 그럼 나는 그냥 안 죽어. That's our price for agreeing to a truce. So that's why you're here, Ulfric? You dare to insult the Greybeards by using this council to advance your own position? Jarl Elisif. General, this is outrageous. You can't be taking this demand seriously. I thought we were here to discuss a truce. Elisif, I said I'd handle it. Ulfric, you can't seriously expect us to give up Murkarth at the negotiation. 일어나서 다 죽이고 그냥 가고 싶다. You hope to gain in council what you've been. 말 존나게 맞네. I'm sure Jarl Ulfric does not expect something for nothing. Yes, that'd be entirely out of character. What would the Empire want in return? Wait, General, you don't intend to just hand over Markarth to that traitor? This is how the Empire repays us for our loyalty? Enough. First, let's be clear. This council wasn't my idea. I think it's a waste of time. You are a traitor to the Empire, and deserve a traitor's death. But I at least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Since we're all here at your request, I'd like to hear what you think Markarth is worth. In exchange for Markarth, the source of most... Riften seems like a better choice to me. Well, for... Not enough to outweigh the loss of Markarth. With the Reach in enemy hands, our whole position in Solitude would... Fair enough. Having another... 관심 없어. 누워 갔던. 갔던가 말던가 마음대로 해. 드래곤 다 불러와가지고 이제 알둔이 다 밀어버리게 생겼는데 눈치가 이렇게 없어 얘네들이. 이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전쟁하는 거 아니야. 나 I know you, Ulfric. If I hand over Markarth, you'll be ready with a new demand. You'll never defeat the Empire, and you know it. But you're willing to sacrifice thousands for your own selfish ambition. Soon enough, I'll have you back under the headsman's axe, and this time there won't be any dragon to save you. As always, the Empire's fine words are worth nothing. S분 말하니까 조용해졌어. 맞아, 쟤네 드래곤 너무 바보로 알아. 솔직히 알빈 밥이야.
알린 밥이야. 전설용의 알두인보다 훨씬 센 것 같다. I don't know about the end of the world, but this dragon situation. 흡수가 있어서 그런지. 흡수 너무 아파. 날아다니면서 흡수하면 쉽지 않아. Now, back to the matter at hand. You know as well as I do. 전설용은 30점 줘도 좋을 것 같아. 흡수가 있으니까 35점 줘도 좋을 것 같다. Let's hear it. We want compensation for the massacre at Carthwaisten. You slaughtered the very people you claim to be fighting for. True sons of Skyrim would never do such things. Tempt imperial lies. 너희 언제 끝나냐? 벌써 2시간 됐는데 너희 떠드는 사이에 3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7분 동안 쳐 떠들고 자빠졌네 이 새끼들. So, Dragonborn. What do you say? Well said. For once you'll actually pay for your. 아, 지랄들 하고 있네 진짜. 짜증나. The emperor would repudiate this treaty and I would be recalled. You see what talking to them gets us. Let's hear it. We want Kraldr removed as Jarl of Winterhold and an imperial candidate put in his place. What next, Talius? Shall I just hand over all of Skyrim? I guess I have no choice but to let the Dragonborn decide, although I'm starting to doubt your fairness. So, Dragonborn, what do you say? As I expected, you favor your friends. Don't hand me a mug of sheep's piss and call it Kolovian brandy. These terms are still not acceptable. Damn imperial arrogance. Out with it, then. Never mind. I can see that these are the best terms we'll get from this council. So be it. The Empire at least puts the greater good above our own interests. 어우, 진짜 개짜증나네, 얘네들. Jarl Ulfric, General Tullius, these are the terms currently on the table. Markarth will be handed over to Ulfric's forces, Jarl Igmund will step down, and Thangvor Silverblood will become the Jarl of Markarth. Ulfric will allow Imperial forces into the Pale, Skald the Elder will go into exile, and Brynna Merilis will assume the Jarlship. The Stormcloaks will pay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massacre at Carthwaisten. You both agree to this? The Sons of Skyrim will live up to their agreements, as long as the Imperials hold to theirs. What about you, Alistair? Are these terms to your liking? Speak up! I'm sure General Tullius is waiting to do your bidding. I have nothing to say to that murderer. General, you've proven yourself a good friend to Skyrim. I continue to trust that you will do your utmost to safeguard our interests. Thank you, Jarl Elisif. I appreciate your loyalty. These terms blatantly favor the rebels. Everyone here knows that. But the Empire will accept them until the dragon menace is dealt with. After that, Ulfric, there will be a reckoning. Count on it. Come on, come on. We have a lot of work to do. Oh, getting giving up Markarth is a heavy price for this truce, Dragonborn. I hope it was worth it. Jarl. 시끄러봐. 오다빙 함성 배우기. 오다빙 어떤 새끼가 가르쳐 주냐, 야? 너 왜 오다빙 알려달라니까 개소리나 하고 있어? 오 다뱅 날개 달린 사냥꾼 날개 달린 눈 사냥꾼 어 다뱅 나 졸라 많아 How to lure a dragon to dragon's reach at all? 근데 이렇게 보면은 미락이 그다지 드래곤 많이 안 죽였다. 말한 것만 들어보면 드래곤 다 씹어 먹고 다녔을 것 같은데. 말로만 씹어먹었지. 조밥이었나봐. 말을 너무 거칠게 했네요. 아, 나 왜 이러지?
너무 저 회의를 들었더니 너무 지겨워서 성격이 좀 날카로워졌음. 오다빙 빨리 해결해서 돌아가 올라가도록 하죠. 오다빙 찍을지 말지 약간 고민되는데. 시끄러. 갑시다. 대현관. 야, 뭐야? 잠깐만. 아, 놀랐잖아. 아, 이 자식이야 말이야. 레나, 함정. 어떻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My men know what to do. Make sure you do your part. I'm putting my city in your hands. 오, 다빙. 빨리 부르라 이 말이야. 어우, 다빙. 잡혀갈 준비하고 있어? 내가 막아줄까? 대신? 쉽지 않은 결정이야 이거. 아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우리 시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시체를. 빨리 오라 그래. 그만 싸워. 어디 갔니? 아! 시부왕. 간지러워. 40레벨인 주제 지금. 왜 레벨 왜 이렇게 낮냐 얘? 대충 맞추자. 한 번에 맞춰 생각하지 말고 올 거야. 내려와. 이건 안 나가냐? 와라, 따라와. 따라와, 빨리 와. 철컹! 멍청한 새끼. 야, 글씨 지워. 좋아. 좋은 네일섬이었어. 어딨어? Many of among ourselves once he has his been to lost often in land. Crosses. 스컬다분이구나 거기가. 난 항상 들어도 까먹어. 스컬다분이 뭐니 이름이? 장난하니? 풀어줘. Your funeral. Someone else is gonna have to help you get him back in there again. Was du? Sini dein Rufe Aspar. 가자. 위지컷기 써도 퀘스트 깨졌을라나? 사람 우프. I await Zuk Brit. 가자. 까만 용전사다. 까만 용전사가 붉은 용을 타고 간다. 빨리 그냥 다 죽인다. 그냥 가서 눈에 띄면 다 죽는 거야. 다 덤비라 그래. 여기도 한 놈 있지. 그렇지 않았다 야. 다음.
뒤에 한 놈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죽군이다. 야, 죽군 졸라 약해. 어, 죽어. 약하면 죽어야지. 약자가 살아갈 선덕진 없다. 뭐야 얘. 내려와. 어쭈. 그럼 깜찍한 공격을 해? 아야 왜 데미 들어오냐. 나 100%인데 깜짝이야. 순간적으로 컬러풀 매직 벗은 줄 알았네. 어딨을까? 여기 드래곤 두 마리 젠데는데 아무래도 없겠죠? 어 드래곤 두 마리 젠데는데 여기는 내부에도 없을 것 같고. 어 고대륙인가 보다. 어 거기 갔어? 아 아니네? 일반 드래곤 색깔인데? 아 뭐냐 너는. 어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야 왜 이렇게 약해? 아 뭐 일반용이니까 그러셔도 심한 거 아니냐? 전설 라이더야 드래곤인데 뭐 저래. 한손검이었는데 나 부끄러운 줄 알라 이 말이야.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시오 용사여. 야 뭐야 376 누구 짓이야. 여기 어? 어? 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잠깐 뭐 있어 뭐 있어. 뭐야? 이게 뭐임? 이길 수 있니? 별로 허접한 놈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야, 아프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네. 어 데미지가 어 데미지가 세네? 죽군 따위가? 어 죽군이 이렇게 셌어? 어 별로 안 셌구나. 그럼 전에 있던 애는 어 나는 내가 엄청나게 튼튼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도와줄게. 도와줄까 친구 먹을래? 여기서 뭐하는 거야 근데 쟤는. 로키야? 이름 로키야! 개주법 새긴 것 같은데? 아 왜 데미지 왜 이러냐고 내. 아 로키 맞지? 주꾼이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허접해 보이지? 이 페이지 같은 거 있는 거냐? 여태까진 그런 애 없었는데. 야, 신이니까 있을지도 모르지. 너무 약한데 쟤는? 어, 뭔가 있을 것 같아. 어, 많이 당해봐서 알거든요 이런 거? 아 개찐따 새끼인데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저게 아니네? 근데 저게 아니네? 야! 썸네일 찍기리 와봐. 디자인 보니까 대충 보인다. 어. 이거 북유럽 신화네. 마블이 아니라 그냥. 나는 망치 보고 마블 냄새 살짝 맡았는데 아니었어. 야 너 되게 튼튼하다 근데. 그렇게 쳐 맞았으면은 죽군이어도 죽었을 텐데. 죽군이 엄청 튼튼하거든요? 근데 죽군이어도 죽었을 정도로 쳐 맞아놓고 안 죽었습니다. 상당하네요. 시세로 같아 말하는 건 못 들면. 어딨냐? 이렇게 많어. 버프 일부러 안 걸었는데 썸네일 찍으려고. 어 데미지 들어. 근데 아까 200이 공수까지 넣은 거지 나한테. 야 그렇게 안 세네. 착각을 했네.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왜 그래? 미쳤어? 150이야 레벨.
좀 더 병신같이 생겼네. 찍었다. 죽으면 되냐? 어? 졸라야 간대? 아, 진짜 뭐 있을 것 같다. 딱 봐도. 야, 도망가는 거 보니까 이럴 리가 없거든. 이리 오세요. 여기 있네. 나는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야, 불검 나 땡긴다, 야. 여러 의미로. 오! 말키 됐어. 근데 이런 데 있냐? 죽어. 아,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저게 본체냐? 잠깐만. 얘, 잠깐만. 어쭈. 썸네일 한 번만 찍게 해줘, 진짜, 제발.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썸네일 찍으려고 안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죽여버려야겠어, 짜증나. 야, 야, 썸네일 찍으려고 봐주니까 정신 안 차리지, 진짜. 사람이 썸네일을 찍겠다는 그 욕망을 이용해서 지금 극딜을 넣고 있지. 너 시체에다 썸네일 찍을 거야, 몰라. 머리 잘라버렸어, 야! 오, 야, 뭐야, 쟤. 아, 이거는 여자로 찍어야 돼, 아, 여러분들. 여자로 찍어야 조회수 잘 나옵니다. 이거? 아, 미친 새끼, 개새끼. 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역해 좋아하잖아요? 그쵸? 여자로 찍어야지 많이 볼거죠? 나 분명히 세이브 했는데? 몇 킬로 만들고 빨리 본 다음에 데미지 올리려고 쓴 겁니다. 좋아. 세이브하고. 얘 어디 갔냐? 뭐하냐 저기서? 왜 싸우자고? 내가 훨씬 유리한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도 되게 특이하긴 하다. 일단 죽어. 특이고 나발이고 죽어. 한정을 위해서 안 쓰겠습니다, 당장은. 불을 좀 지워놔야 돼. 썸네일 찍으려면. 별로 안 쓰. 숨어. 이 몸매가 잘 나와야지 사람 더 볼 것 같아. 그건 좀 아니죠. 돌면 못 맞추니? 아, 한심한 새끼. 아, 야. 그래! 이래야지 사람들 좋아하지. 개모 싸우네, 이 새끼, 이거. 데미진 센데 바하무트만도 못한데? 레벨 바하무트 낮구나. 죽어. 처음에 150이었는데 150이란 레벨이 있네. 이게 3개 분할해서 150이냐 설마? 데미지 좀 보자. 한 때려봐. 아, 이게 뭐니? 야, 죽군 60인데 니가 39 넣으면 어떡해? 불딜이 메인이라 그런가? 뭐가 이렇게 약하냐?
어우. 어디가 본체냐? 맞아보자. 오, 쌍투사체네? 제일 강하다고 내가 얘기한. 어, 나 죽을 뻔했어. 오, 센데? 근데 사진은 필요 없다. 어, 찍었다 이미. 위험했어. 어, 위험했어. 퍼프 걸고 싸울 만한 그건 아니야. 아직까지. 좀 더 봐야겠어. 아, 아프긴 해 확실하게. 엄청 아파. 뭐 당연한 거지만 너무 틀린다면 때릴 겁니다. 아, 예외 없고요. 아, 방패 버그 걸렸어. 아, 씨, 미친 게임. 야, 버그 왜 이렇게 심해? 뭐야, 왜 죽었지? 아, 죽은 게 아니라 소환했구나. 펠릴가 도사하는 거 보고 가보세요. 이건 조금, 이건 조금. 뭔지 몰라도 부활 안 하겠지? 아, 그냥 개잖아. 늑대개잖아 그냥. 아, 정신없어. 버프 걸 것도 없는데? 별로 안 센데? 버프를 안 걸어야지 일단 맞춰지니까 센지 약한지. 근데 어딨냐 얘? 보여요 여러분? 보여. 아, 저 있구나. 피해줘? 와, 투사체는 거... 야야야, 방패 이거 너무 잘 걸려. 내려와. 참 너무 낫다. 야, 약하다. 뭐 엄청나게 약한 건 아닌데 그렇게 세지도 않아. 다음. 끝난 거야? 하, 아, 저거 죽군이구나. 살짝 실망인데. 로키면은 뭐 토르가 더 세겠지. 당연히 이제 북유럽 신화도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세진 않네. 검이나 볼까? 매지카를 해방하는 데미지. 어, 별로 안 세 데미지도. 신들의 향원. 운브라가 엄청 셌었나 본데. 32초 동안 저하고 구별하지 않고 화면으로 공격한 11. 아, 물론 데미지 엄청 셌습니다. 상대는 이쪽에서 번거롭긴 했어요. 내가 너무 잘 대처했을 뿐이지. 너무 잘한 것 같아 나. 이게 그거구나. 어, 이런 것도 있어. 어, 이거 완전히 화염 보정이네. 나한테는 별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 난 이프리트 한번 소환해 보고 싶어. 뭔지 궁금해. 아씨. 여기 있다. 오야, 왜 지정이 안 되냐? 아, 됐다. 아, 쓸 수 있는 수준이네요. 어, 저기 죽군 있는데도 쓸 수 있단 말이야? 나 장난하냐? 야! 어디가! 다리는 또 심지어 그래픽 52야 레벨? 야, 무슨 이게 50이냐 이전 두력으로. 이리와! 이리 오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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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 지금 나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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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한다. 죽었구만. 시세로 시세로 부추. 보지마. 우리는 저기 아니야. 어, 얘네 다 시체가 있었군요. 어, 수루트의 검. 어, 그렇군요. 여자도 있었나 본데 그럼. 이게 여자죠? 폭력 여왕. 경갑에 331이에요 제 경갑 확인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참고로
견갑폭을 찍은 다음에 숙련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숙련도도 지금 제일 낮거든요. 맥스 방어력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거죠. 아마 이게 풀세트인 것 같네. 한번 입어볼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 솔직히 검은 갑좀 너무 강했어. 이거는 약간 이제 예외 없게 만들려고 방관조차도 뚫어낼 정도의 그거였고 이 정도까지 강할 필요는 없었어. 아, 여자만 가능하네요. 다행이네요. 솔직히 보기 싫었습니다. 오타르까지 해제가 되네. 근데 특이하게 이거는 약간 다르네. 얼굴까지 보정이 되는 거죠. 저로 가면 이제 스컬다분인데 다음에 가는 걸로 하죠. 오늘 재밌었고요. 마지막에 로키 보게 됐습니다. 로키 점수 한번 매기고 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점수 좀 알려주시죠, 여러분들의. 자, 평가. 로키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개별로 점수를 나누고 내린 다음에 통합치를 계산을 해서 점수를 평가를 내리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깜짝이야. 뭐야 이 새끼. 뭐냐 얘? 누구세요? 여기요. 뭐하세요? 놀라잖아요. 마지막 로키는 셌습니다. 첫 번째 로키는 7. 첫 번째 로키 광대는 7. 7점이면 충분할 것 같고 두 번째도 셌어요. 두 번째면은 이제 체력이 좀 낮았죠? 체력이 좀 낮고 데미지가 센. 데미지는 DPS는 드래곤보다 훨씬 세서 그 자동용 드래곤보다 15? 나름 괜찮은 데미 셌기 때문에? 물론 내가 버프를 안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센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15? 거인보단 불편했죠. 왜냐면 모션 자체가 이제 말들이 말 모션은 되게 좋거든요. 공격 모션은 모션도 좋았기 때문에 뭐 법사로 했으면 좀 성가실 수도 있겠네. 빠르니까 덩치가 크고 태국도 빠르고 15 폭력여왕은 폭력여왕 데미지 세긴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너무 허점투성이었어. 달인마법 이제 완전 이제 90도방향으로 180도방향으로 못트는 90도만 돼도 이제 공격이 풀려버리는 녀석이었고 걔는 전투력만 놓고 보면 엄청 셌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거리 싸웠어도 엄청나게 셌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너무 만만했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데미지만 놓고 따지면은 나는 이제 저항이 맥주고 체력도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이 데미지만 놓고 보면 40? 아 걔가 45였죠. 아 걔 45 주는 건 좀 못 본 것 같아. 아 40 40으로 하자. 불딜 아팠잖아. 40 내 생각에 탱킹이 엄청 돼서 이거 지금 검이 엄청 세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걔는 탱키했던 것 같고 40점? 40점, 아 근데 너무 피하기 쉬워지고 30점 주자. 30점 세긴 했는데 너무 호구였어. 약간 이제 보충할 만한 기술도 없었고 150짜리가 문제네. 걔는 쎘거든요? 걔는 이제 능력도 능력이지만 솔직히 이거 정신없는 게 문제였지 안 보여서 걔를 못 찾는 게 문제였지. 팬닐은 약했고 각격파 했으면 됐기 때문에 팬닐은 별로였다. 팬닐은 7점이야. 팬닐을 같은 소리하고 잡아줬는데 무슨 팬닐이야 그게. 이 끝에 있었구나 너가. 뭐 이유가 있는 거냐 여기 있던. 걔가 셌죠? 걔는 솔직히 데미지적으로 생각하면 운브라보다 성가셨습니다. 70점 줘도 괜찮은 것 같아. 150은 70점? 근데 이제 뭐 여러 번 싸웠으니까 거인도 있었지. 거인은 그냥 거인이었어. 거인은 그냥 거인. 약한 거인 12점. 말이 더 셌던 것 같다. 오히려 말은 이제 전투력은 거의 셌을 것 같은데 말은 이제 상대하기 불편하니까 패턴 같은 게 걔는 뭐 점수를 안 쳐도 되겠어. 그냥 75점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요? 합쳐서 통합으로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불은 셌으니까 불은 이제 원거리에서도 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팬닐 쫓아왔기 때문에 법사도 좀 성가셨겠죠. 팬닐은 성가셨을 것 같고 팬닐과 저 불 떨어지는 걸 미끼로 그 녀석이 데미지를 쐈으면 분명히 셌을 겁니다. 난 75? 많이 줬는데 운브라 65였거든요? 근데 운브라보다는 확실히 센 것 같다. 운브라보다 확실하게 센 것 같다. 내가 데미지가 너무 세서 지금 그렇게 잡은 거지. 75? 아 좀 애매한데? 에보니 워리어랑 실제로 싸우면 에보니 워리어가 이기지 않을까?
프레아가 더 셀 것 같아 쟤보다. 데미지 셌는데. 아, 상대하는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솔직히 수자체는 우리 유저들한테는 별거 아니지. 아 근데 좀 세긴 했다. 85? 85? 아 고민되는데 120 정도 아닌 것 같아. 바하무트랑 비교해서 아 바하무트 정도인 것 같은데? 120 줄까 그냥? 진짜? 갑자기 너무 말이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너무 쉽게 잡아서 그런 거고 쎘어. 데미지 쎘고 투사체 날라오는 거 이거 한 4발 정도면은 풀피 까이니까 바하무트 데미지랑 크게 차이 안 난 것 같다. 엄청나게 쎘던 거 아닌데 바하무트가. 바하무트는 이제 뭐 바하무트 아 6발 정도? 바하무트 실제 뭐 4발 비슷하면 6발 정도겠죠? 바하무트가 이제 실제로 달았던 거 생각하면은 불딜인데 들어온 것도 있고 예상보다 많이 셌는데 120? 130? 120? 좀 만만하게서 뭐 그래도 에보니 월드랑 싸우면 에보니 월드는 이기겠지. 날아가는 게 없는데 백무빙 하면서 쏘면 셀 거 아니야? 아무튼 너무 돌진 셌어. 솔직히 말해서 방패 돌진 너무 사기였어. 넘사였어. 120? 120점으로 가죠. 오늘의 점수 정산. 검은 영혼 45점. 자동인형 17점. 알두인 20점. 오다빙 몇 점 하지? 오다빙 안 써왔잖아. 점수 매기면 안 되지. 오다빙은 제외. 이제 저 로키? 120점? 로키가 알두인 6배네? 6배 이상이지 사실 전투력만 보면. 알두인 너무 허접했다 인간적으로. 토르는 다음에 잡죠? 토르는 다음에 잡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을 내서 잡는 걸로 하고 아직 모두 보스를 많이 안 잡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녀석 잡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에 잡을 거예요 토르는. 어딘지 알려주지 마세요. 오더가다 만나면은 내가 알아서 회피해 가겠습니다. 비성공이지 않을까요 아마? 로키도 비성공이었고 로키는 아마 이제 장난의 신이잖아요. 저렇게 나온 것 같고 토르는 아마 다닐 것 같네. 무식한 녀석이니까 아마 안 싸우고 있지 않을까. 싸우고 있으면 너무 내 생각에는 아까 그 뭐 로키 불 쏜 거 보니까 토르 저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는 거. 실제 다른 모델도 있었기 때문에 저런 스킬이. 근데 되게 화려하긴 했다. 한번 볼까요 한번? 파괴 마법에 아 이거 같은데? 야 이거 찍어야겠다. 찍어도 볼까 말까네? 찍어도 20이네. 나 반지 있거든요? 쓸 수 있죠 여러분? 오, 야 뭐 이렇게 많이 주냐? 중력 먼저 볼까요? 중력을 전에 못 봤으니까 중력의 축복. 적과 악은 구별하지 않고. 와! 엄청 빨라. 아, 그거지? 블러드 베인? 나도 데미지 들어오냐? 고작 이 정도야? 신들의 향원이 훨씬 세겠지. 신의 기술인데. 딜레이도 훨씬 기네. 와, 이거 랜덤이네? 이건 가져가죠. 예쁘네요, 기술이. 아주 깔끔하네요. 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난 거. 아, 떨어지네, 이것도! 떨어지는 과정에 들어간 데미지는 훨씬 세네. 떨어지는 거 맞아? 오고 있는 거 같죠? 오고 있죠, 지금? 야, 맞아봐야겠어. 내가 진짜 몸으로 테스트한다. 아니네, 안 떨어지는데? 데미지 들어가고 있네, 주꾼들한테. 이게 훨씬 길다. 스톰콜이랑 비슷하네. 스톰콜이 더 센지는 모르겠다. 스톰콜을 제가 잘 안 써서 너무 이거 번잡스러워.
이거 현상금 금방 올라. 아 물론 이제 쎄서 현상금 올라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의 능력이 있네요. 이제 파괴도 볼 수가 있고요. 반지에 원래 특급 재생을 썼는데 파괴 써도 되겠어? 나 목걸이를 차고 있죠. 이제 맥저고 110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죠? 드래곤이 호구긴 했는데 드래곤보다 체력이 아 드래곤 뭘로 잡았지? 걔? 아 걔도 저, 점수 주자. 아, 내가 지금 데미지가 너무 세서 내가 금방 준 것 같고 이제 드래곤보다는 이제 백무빙 하면서 쏘는 애가 훨씬 잘 싸우지. 140점? 아, 점수가 뭐 처음 75점이라 그랬는데 140점이 돼버렸네. 140으로 하죠? 셌던 것 같네요. 너무 어이없이 죽였어. 교통사고로 죽였어. 가서 민 다음에 때려 죽였어. 이거는 내가 좀 심했다. 좀 기회를 줬어야 됐는데 로키한테 자꾸 변신하는 게 거슬려서 어쩔 수가 없었네. 어찌됐건 140점으로 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뿅! 저장. 잘 가세요.